네, 안녕하세요. 에이전시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글록이라고 하면 총기 사업이나 에어소프트나 가릴 것 없이 인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마루이의 글록 17 젠4입니다. 글록은요, 오스트리아의 회사로 군용 나이프나 수류탄 케이스 같은 여러 가지 군수품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단, 총기 제작의 경험은 전혀 없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군은 당시 제시권총이었던 발터 P38, 이 권총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고장도 심하고, 장탄수도 너무 적고, 이런 불만들 때문에 새로운 권총을 도입하고자 권총 도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글록도 이 사업을 겨냥해서 첫 권총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제품이 글록 17 1세대죠. 1982년 오스트리아 군에 정식으로 글록 17이 채용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글록 17이 그렇게 유명한 총이 아니었어요. 마이애미 경찰국에서 정식 채택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글록이 워낙 싸고 튼튼하고 가볍고 심지어 사용법마저 간단해서 이게 민간인,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자까지, 범죄자까지 환영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FBI,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군경에서 정식 채택돼서 사용되고 있죠. 자,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정말 예뻐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타사 제품에 비해서 마루이가 정말 박스 하나는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글록 17이라는 제품이 정말 잘 돋보이는 디자인이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본품인 글록 17, 탄창, 기본 구성품, 그리고 백스트랩 2개, 그리고 리버테일 백스트랩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외관적으로 보시면 역시 슬라이드에 가장 눈이 가죠. 슬라이드의 경우 일본 법률상 플라스틱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색상과 질감이 정말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져보기 전까지 메탈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각인 같은 경우에 실물은 타각이죠. 글록이 초창기에 프레스 회사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록 시리즈 4세대까지는 프레스로 찍는 타각이었죠. 마루이 같은 경우에는 실물처럼 타각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깔끔하게 잘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루이에서 글록 17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존의 제품은 3세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4세대죠. 3세대와 4세대는 외관적으로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외관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탄창 몸집, 그리고 텍스처입니다. 3세대의 텍스처는 랜덤하게 약간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텍스처였는데요.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일정한 점의 배열, 보이시나요? 이 깔끔한 배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텍스처를 표현했습니다. 탄창 몸집의 경우 조작하기 편리하게 3세대보다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서 반대쪽으로 끼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양손잡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글록의 배려 깊은 양손잡이를 위한 설계죠. 구성품 중에 비버테일 백스트랩이 있었는데요. 글록을 격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립을 잡았을 때 슬라이드와 손과의 간격이 정말 좁습니다. 슬라이드가 후퇴했을 때 슬라이드와 손의 간격을 보시면 이 정도예요. 제가 손이 정말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좁죠? 실총의 경우 손이 좀 크신 분들 중에서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대부터는 비버테일 백스트랩이 이렇게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마루에서 이 부분까지 고증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가장 달라진 점은 실린더의 용적과 스프링 가이드인데요. 실린더의 용적은 글록 19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업그레이드 됐죠. 15mm로 커졌고, 글록 19의 실린더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품 호환이 가능합니다. 용적이 커진 만큼 반동과 작동성이 좋아졌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이건 격발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가이드는 듀얼로 바뀌었는데요. 외관적으로도 달라졌다시피 직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듀얼로 변경된 만큼 리턴 속도나 내구성이 좀더 좋아졌으리라 예상됩니다. 네,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색상, 질감, 디자인 설계까지 정말 잘 뽑았는데요. 역시나 소재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부분에 보시면 이 파츠 보이시나요? 이 조그만한 파츠. 네,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품은 노치라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스톱이 이 외벽이 아니라 이 노치라는 파츠에 대신 걸리게 됩니다. 이 부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슬라이드의 외벽이 좀 많이 얇아졌는데요. 보이시나요? 손의 압력으로도 구부러질 만큼 약간은 아쉬운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구성을 보완해줄 여러 회사들의 옵션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다음에 따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UP가스, 노말가스 사용했고요. 한번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톱을 잡고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랑 정말 많이 다른데요? 이야, 역시 실린더 용적이 커져서 그런지 반동이 정말 세졌습니다. 3세대를 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약했거든요. 이야, 이거 괜찮은데요? 뒤로 쳐주는 반동이 3세대에 비해서 정말 묵직해졌어요. 이래서 요즘 소비자분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 거구나. 네, 지금까지 마루이의 글록 17 젠4였습니다. 역시 마루이는 마루이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정말 깔끔하고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잘 구현했는데 작동성까지 빠지지 않아요. 작동성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글록 19에 이어서 글록 17이 발매되었는데요. 손이 좀 크신 분들께서는 글록 17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처럼 손이 좀 작으신 분들께서는 글록 19를 좀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아, 플라스틱 슬라이드라고 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다른 옵션 아이템들을 따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